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즘 농장에서는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야생화와 식물들을 화분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저장고에 캐놓았던 식물들을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안드로메다 블루라고는 각시성남이나 보글 로즈마리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은청색의 잎을 가진 인기 품종이고, 키는 약 40cm 정도로 성장합니다. 로즈마리의 품종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로즈마리아는 완전하게 다른 진달래과의 식물입니다. 산화엽은 꽃이 투명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희귀한 식물로 그 유명세가 대단한 야생화입니다. 점점 더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50cm 정도로 성장하고 식재 시에는 더위에 약한 특성을 고려해서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 식재하시면 좋습니다. 토가쿠시 승마는 일본의 토가쿠시에서 발견된 야생화입니다. 란자니아로도 불리는 1종 1属의 희귀한 식물이고 키는 약 40cm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고 봄에 꽃을 피웁니다. 산화엽과 마찬가지로 고산지대에 자생하기 때문에 더위에 약한 편이므로 방그늘에 식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년아리는 귀한 원종의 나리로 키는 약 50cm 정도로 성장합니다. 키에 비해서 꽃이 큰 편이고 은은한 색감 덕분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은은한 꽃의 색감처럼 달콤한 향기도 가지고 있는 야생 나리입니다. 천남성의 품종들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한 꽃을 피우는 흰떡 천남성입니다. 높이는 약 30cm 정도 크기로 성장하고 불연포 속에 찹쌀떡을 품고 있는 듯한 아기자기한 모습이 큰 특징입니다. 원 산지의 이름을 그대로 직역해서 흰떡 천남성이라고 불립니다. 클레마티스 비주는 유통명 바이유라고도 불리는 품종입니다. 키는 약 30에서 50cm 정도로 성장하는 관목형 클레마티스입니다. 키가 작게 성장하기 때문에 화분이나 정원 어디에서나 활용도가 높습니다. 클레마티스의 단점을 콤팩트화해서 보완한 신품종입니다. LOD 역시 비주와 마찬가지로 콤팩트화된 신품종 클레마티스입니다. 키는 약 30에서 50cm 정도로 성장하고 진한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꽃이 피는 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식재되면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스틸베는 국내에서 재배한 품종으로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노지에서 키워서 국내에 잘 적응된 검증된 품종으로 붉은색 품종과 흰색, 그리고 분홍색까지 세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